반갑습니다.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당시 우리나라의 여성에 대한 인권 그리고 교육이 참 낙후되어 있던 시절에 우리나라 조선의 여인들은 정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이름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서서평 선교사가 바로 여성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여성 교육 학교를 지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서울에서는 스크랜톤에 이화학당이 있었다고 한다면 광주 호남에는 이 서서평에 이일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이일학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서서평의 이야기를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서평은 집에서 많은 과부들, 미혼모들이 함께 생활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과부들이 또 이 미혼모들이 독립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공부를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 여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공부를 가리키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이름이 이일학교예요. 근데 왜 이일학교냐면은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후원금이 필요를 해서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흔쾌하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니일이에요. 그것이 우리나라식으로 이일학교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메리 스크랜톤이 한국에 왔을 때 서울에서 여자들만을 위한 학교를 세워달라. 그래서 이화학당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학교인 것처럼 이 서서평은 저 아래쪽 호남 지역에서 여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서 여성 계몽에 앞장을 서게 되었어요. 서서평은요, 당시 여자들을 보니까 우리 조선의 여자들이 이름도 없이 산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서서평이 보낸 선교 편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이번 여행에서 만난 조선의 여성 중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단 10명 뿐이었습니다. 조선 여인들은 돼지 할머니, 큰년, 작은년, 개똥이 엄마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름도 없이 살았던 조선의 여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이 불려지게 해주고 그래서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켜주는 여성 계몽 운동을 펼친 것이 바로 이 서서평이에요. 뿐만 아니라 서서평은 그 여학생들에게 믿음의 생활을 가르쳤고 전도 부인이라 부르면서 전도 부인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믿는 여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을 하는 일. 그것이 오늘날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의 초시가 된 것입니다. 서서평이 세운 이일학교가 오늘날도 남아있어요. 근데 이일학교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혹시 여러분 전북 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를 아시는지요? 서서평 선교사가 만들었던 이일학교가 바로 한일장신대학교인 겁니다. 그 한일장신대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그 학교의 인사말에 이렇게 써있어요. 지난 100년 굴곡지고 어두운 역사 가운데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송한 14인의 여선교사님들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을 사명으로 감당해온 모든 교직원들과 동문들의 기도와 애교심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학교로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학교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서서평으로부터 시작된 미국에서 파송한 14인의 여선교사님들, 그게 그 학교의 바로 신앙의 정신이었던 것이죠. 2017년에 서서평 선교사의 영화가 나오기 전에는 이 서서평이라는 여자 선교사의 이야기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서서평이 알려지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1980년에 책 천국에서 만납시다 였습니다. 이 책은요, 서서평 선교사가 태어난 지 100주년을 기념을 해갖고 대한간호협회가 우리 대한간호협회를 창시한 사람을 기념을 해서 그래서 이 서서평을 소개한다고 하는 이 책을 내는데 후원이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서서평에 의해서 한 여인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자녀가 신앙인이 되어지고 그 교회에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서서평 선교사 그리고 어머니와 그 교회 사람들에게 들었던 서서평 선교사의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모아갖고 1980년에 서서평 선교사의 일생 일대기를 책으로 냈는데 그게 바로 천국에서 만납시다예요.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고 살아간 서서평 우리 천국 가면 만납시다 하고 그렇게 제목을 지은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수많은 서서평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선교 100주년을 기념을 하면서 서서평에 그의 이야기를 전하자 하고 해서 바로 2017년에 서서평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어졌고 이로 인해서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서서평의 이름을 알고 관심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32살의 독신의 나이로 한국에 와서 54살, 54세에 죽을 때까지 22년간 남성기는 삶을 살았던 그래서 빈민의 어머니가 되어지고 한센인의 어머니가 되어졌던 이 서서평 근데 이 서서평이 54살에 병으로 고통받는데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서평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내 시신을 의학 해부용 연구자료로 써주십시오. 네. 그래갖고 자기 시신조차도 의학계에 기증을 했어요. 근데 그 해부하고 다 해보니까 이 서서평의 사인이 나왔는데요. 만성 영양실조와 풍토병이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보리밥만 먹고 살았던 서서평. 하루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당시에 3원의 밥을 먹었다면 서서평은 10전어치의 밥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종교에서 구제를 제해버린다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제는 사랑의 발로입니다. 제 아무리 십자가를 드높이 치켜들고 목이 터질 만큼 예수를 부르짖고 그리스도의 신자라고 자처한다 해도 구제가 없으면 그거는 참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서서평이 죽었을 때에 광주 최초로 시민사회장을 열었는데 그녀의 시신인 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뒤에 양딸과 양아들 그리고 그 뒤에 수백 명의 거지들과 한센인들이 따르면서 어머니 어머니라고 목 놓아 울어서 전 시내에 어머니라고 외치는 통곡 소리가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지금도 서서평은 저 광주 양림동 선교사들 묘원에 그대로 안치되어 있습니다. 서서평이 안치되어 있는 그 비석에 보면 써있는 문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영어로 Not Success But Service라고 이건 뭐냐면은 서서평은요 평생 잠자리 자기 머리밭에다가 메모지 한 장을 붙여두고 살았어요. 그 서서평이 써둔 글이 영어로 Not Success But Service였어요. 번역을 하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게 서서평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공을 위해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사는 사람들에게 서서평 선교사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현재 광주 양림동 선교사 묘원에 안치되어 있는 이 서서평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아예 조선인으로 살았던 이 여인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 그리고 나환자들을 죽기까지 섬겼던 여인 자기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그 화와 그 분노를 예수 안에서 잠재우기 위해서 천천히 섰자 평온할 평자를 넣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주님 닮는 삶으로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스스로를 예수 안에서 다독거리면서 살았던 그 서서평 여러분 이 서서평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남자의 검정 고무신을 신고 무명 배옷을 입고 늘 검정 치마를 입고 살았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30대의 여인이 여성의 삶을 다 버릴 수 있을까? 그리고 결혼도 안 했던 이 여인이 14명의 고아들을 자기의 친아들과 딸로 입양해서 그렇게 양자와 양딸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 힘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Not success, but service. 그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 여러분 태어나서 자라는 성장의 과정에서 봤듯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버림받고 본인이 받지 못했던 사랑을 예수 안에서 받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자기도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서서평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서서평을 통해서 여러분들 Not success, but service의 삶의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